바람찹니다. 우리 아이프가 내가 한겨울에도 우통 벗고 저 캐노피 안에서 운동하면 그게 따뜻한 줄 알고 얇게 옷 입고 나갔다가 낭패본 적 많습니다. 오리가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한여름인 줄 알죠. 바람은 찹니다. 어제 여기서 나무 자르면서 우통 까고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어제는 오늘보다 더 찼습니다. 그래가지고 배 온도가 떨어지니까 배앓이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2층에 내려가서 저 은행 안에 들어가가지고 뜨겁게 데피고 그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. 여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닫아놓으면 엄청 따뜻한데 이게 난리가 나가게 발디딜 틈도 없습니다. 이게 주객전도라고 집에 주인이 난지 저것들이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짐승을 키워도 주객이 전도되죠. 나중에는 상대 모시듯이 짐승들을 모시고 살잖아요.
숨 쉬어라, 숨 쉬어. 숨안 쉬면 죽는다. 아, 숨 가빠.